안녕하세요. 힐링 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 일기는 청풍 문화재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호랑이와 싸우고 있는 한 조각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천승집씨 가문의 김종명이라는 실존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문신 홍직 필의 매산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답니다. 김종명은 청풍 김씨로 자는 이해였답니다. 아버지 김전은 병자호란 당시 빙고의 별제벼슬을 지내던 사람으로 남한 삼성으로 임금을 문안하려고 급히 가던 중에 청나라 병사를 만나 힘껏 싸우다 전사했으며 호조 참판을 추종받았다 합니다. 그때 중명은 부친의 시신을 메고 양주 금촌까지 가서 장사 지냈다 합니다. 인조 의류년 무가에 올라 선전관에 발탁되었으며 과거에 급제한 후 성묘를 가던 길에 묘 뒤에 숨어있던 커다란 범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분비백산하여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분명히 말에서 내려 고함을 크게 지르며 곧장 나아가 발로 호랑이를 차서 죽여버리니 그 용맹에 반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효정이 증명의 힘을 시험해보고자 부르자 증명은 모래 흙세포대를 가져다 양쪽 겨드랑이에 한 포씩 끼고 나머지 한 포는 등에 지고는 대궐 밖에서부터 전각까지 걸어오니 임금이 장하게 여겼다 합니다. 이로부터 날로 총애가 깊어져 병마 절도사 벼슬까지 받게 되었다 합니다. 기해년 효종이 신하하자 증명은 팔뚝을 어루만지며 내 일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크게 울부짖더니 결국 청풍고의 백치에 물러나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합니다.